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다윗은 여호와 경외를 다른 말로 고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로 생명을 사모한다. 생명 사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으로 말하면은 뜻이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은 the pleasure in life. 우리의 삶 안에 기쁨을 가지라고 말해요. 우리 생명 안에서 기쁨을 가지라. 생명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와 영광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와 영광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와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즐거움을 즐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이오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오, 생물학적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이나 생물 혹은 나무에도 붙어있어요. 요즘에 바이오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뭐 요구르트를 좋은 유산물을 만드는 뭐 산업이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고 뭘 먹으면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에 활력소가 넘치느냐 많은 영양제들을 만들죠. 이것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생물학적인 바이오적인 생명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죠.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영원한 생명 즉 삶의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생명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을 엔조이해야 된다. 즐겨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강건하고 그리고 출세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물론 잠시 잠깐은 돈을 많이 벌으면 아 땡 잡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출세하면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하고 뭐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얼마 하지 못합니다. 집을 45평, 60평짜리 아파트를 수십억을 주고 사도 한 달 동안은 기쁘지만 그 다음부터는 걱정심이 생겨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만이 항상 언제나 그리고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 연수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연수사랑도 우리가 그냥 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라 그런 뜻인가? 오래 살라는 뜻인가?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닙니다. Loving days. Loving days는 날들을 사랑하라. 날들을 사랑하라. 무슨 날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날들은 그냥 수없이 많은 날들이 아니라 다가올 날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된 그 날들, glorious days, 영광된 날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 또는 어떤 분들은 오버해가지고 120세,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60은 청춘이다. 이제 60부터 인생이 시작이다. 뭐 이렇게 또 말도 합니다. 그러한 육체, 100세, 120세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즐기고 노닥거리는 세월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고 그렇게 장밋빛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날들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새털같이 수많은 날들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가올 날들, 즉 구원의 구원과 영광의 날들을 고대하고 소망 중에 그 날들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윗은 이 세상에 육체로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서 캐슬라세라 살지 말고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날들을 사랑하라. 그 날들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복받기 원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복받기 원하는 자는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원어에 보면은 to see good, 선을 볼 수 있도록, 선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즉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한 삶을,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볼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사는 그 삶이 바로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평강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 둘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룬다. 둘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룬다. 과연 이 세상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남녀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사랑해가지고 미치도록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면 완전할 것 같죠? 그러나 허니문 기간이 1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긴 사람은 3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죠. 그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다투고 싸우고 상처를 안고 그냥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육체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진리로 하나가 되는 평강을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평강을 이룰 때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평강입니다. 거룩한 평강. 아담이 범죄한 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우리 성도들까지 현재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때는 힘들어해요.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나 힘들구나. 그렇지만 시시때때로 우리 영혼이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이기고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가 되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영혼의 탄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열망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시편의 기자들이나 또는 우리 자신들 거룩한 성도들이 다 똑같이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선하십니다. 바로 복이다. 그것이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을 버리라. 악을 버리라고 말했어요. 버리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악으로부터 돌이키라.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진 이상 이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먼지가 없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어디서 먼지가 들어왔는지 먼지가 쌓여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들의 죄된 삶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악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고 가까이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의 주변에 널려있는 악으로부터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러운 얘기지만 우리 길 앞에 우리 성도들의 삶 앞에는 수많은 죄라고 하는 인분들이 널려져 있어요. 인분들 뭔지 아시죠? 죄라고 하는 오물들이 온 바닥에 깔려있다 그 말. 그 오물을 밟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피하고 옆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부러 우리가 오물을 밟을 필요 없어요. 일부러 우리가 악을 밟을 필요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질 필요 없습니다. 악은 골파한다.
돌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종류의 악은 그냥 피해야 돼요. 내가 저거 한번 악한 것과 싸워서 이겨볼까? 한번 어떻게 악한 것과 한번 대결해볼까? 절대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악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실패하게 됩니다. 악은 돌파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악은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라고 또 다윗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단지 거짓말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된 행동이나 불신앙적인 행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말로 거짓말을 해야 나쁘다고 하지만 실상은 진리에서 벗어난 행위, 불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거짓말이며 거짓되고 악한 말이 된다. 거짓되고 악한 말이 된다. 그 말. 사람은 입으로도 거짓말을 하지만 그 행동이나 몸짓을 통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4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선에 대해서 말했지만 착한 일을 해라. 물론 착한 일도 필요합니다. 지나가다가 어려운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으면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또 독거노인들 그리고 혼자 사는 아이들을 먹을 것, 입을 것 갖다 주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어떤 착한 일,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 믿음이 없는, 예수의 보혈과 죄사함이 없는 선행, 그 착한 일은 뭐과 같습니까? 속이 썩은 열매와 같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죄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생명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저절로 착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고 약자를 보살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삶을 살아가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어디 가서 남을 돕고 사전사업하기 위해서 티를 내고 또 사진을 찍어서 어디 뭐 유튜브에 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 광고에 내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선한 일들이 막 생기게 돼 있어요. 죄는 피하고 선은 따르고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죄는 돌파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죄는 악은 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을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선은 돌파해야 됩니다. 선은 감당해야 됩니다. 선은 내가 해야 됩니다. 죄를 피하지 않으면 재앙이 오고 우리의 선이신 그리스도를 감당하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배교와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또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평케 하신 십자가를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그냥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뭐 친구 따라서 막 강당 가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가 하자고 그러면 같이 막 따라서 하고 이러다가는 삼천포로 빠져서 나중에 죄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 즉 샬롬을 이루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바울이 만일 할례만 전했다면 유대인들과 화평했겠지요. 유대인들은 할례주의자들이니까요. 복음을 거부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과 원수가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당한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는 사람과의 화평도 없다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깨뜨리는 죄와 거짓말과 협잡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가,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영적 교훈을 다윗은 그 소년들에게, 다윗의 공동체인 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렇겠지요. 그 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안일함과 육체적인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악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